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정갈한 모양으로 갈무리해 놓은 전원주택지 또는 주말주택지를 소개합니다. 충남 홍성군 구학면 신곡리에 있는 이 토지는 원폐율 40%, 용적률 100%의 건축 행위가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으로 전체 면적 2633 제곱미터, 약 796평 두 필지인데 지목 답한 필지 2418제곱미터, 약 731평 도로 한 필지 215제곱미터, 약 65평이며 모두 현황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황 도로가 현 토지 외부에 있어 실질 사용 면적은 대장상 면적보다 더 넓습니다. 이미 위쪽에 주택이 들어와 있으니 전기 등에 대한 걱정 없이 건축이 가능한 이곳의 금액은 평당 30만 원, 전체 2억 3,880만 원입니다. 약간 경사 있는 남양바지 토지로 해가 잘 드는 따뜻한 곳입니다. 상공에서 보면 물건지 양 옆으로 산자락이 내려오면서 품어주는 형상입니다. 뒤편으로 보이는 전원주택과 이어진 도로를 따라 시선을 옮기면 아래쪽에 보이는 넓은 밭이 소개해 드릴 물건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는 시야가 시원하고 막힘이 없습니다. 뒤편의 전원주택처럼 멋진 집을 지으면 자그마하고 멋진 전원마을이 될 것입니다.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 5분, 초등학교는 자차 5분 정도 떨어져 있고 면사무소는 자차 15분, 홍성군청, 의료원, 홍성역 등 홍성 시내는 자차 15분 정도면 접근 가능하고 서해안고속도로 홍성 톨게이트는 15분 정도면 도달 가능합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서해선 고속전철이 완공되면 수도권과의 거리도 한층 가까워질 것입니다. 멀리 보이는 산은 억새로 유명한 충남의 명산 오소산입니다. 포장된 도로를 따라 올라오면 도로에 토지가 바로 접해 있습니다. 조용한 고소로의 귀촌 또는 귀농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더없이 좋은 곳이며 혹은 마음 맞느니 두명 정도 함께해도 좋을 것입니다. 2분의 1로 분할도 가능하니 전체 면적과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분할 매수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축사는 약 600m 밖산 너머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고 가까운 인근에는 축사 없는 청정한 곳이니 방문해서 직접 보시면 더욱 마음에 드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